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슈퍼 럭키 세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친구들, 오늘은 럭키가 이렇게 네일 크로바를 지금 모아야 되는데 아직 더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그럼 크로바를 모으러 이쪽으로 한번 모험을 떠나볼게요. 출발! 여긴 어딜까요? 태엽이 보이고 어딘가 건물 안쪽 같은데 이렇게 땅 쪽에도 지금 동전이 있으니까 여기 새가 있네. 이렇게 근데 지금 자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앞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고 중간중간 점프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자동으로 앞으로 럭키가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점프를 해서 아래로 땅도 파고 이렇게 점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땅으로 들어가서 코인도 먹고 이렇게 다시 한번 코인을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우와 점프도 잘하는 럭키. 굉장히 높이 점프를 하는데요. 이렇게 점프. 우와 크로바다. 크로바를 찾았어요 친구들. 우와 럭키가 엄청 찾았는데 크로바를 하나 획득을 하고 나왔네요. 멋지게 크로바를 획득하는데 성공한 럭키. 그럼 다시 다른 곳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이번엔 럭키 크로바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친구들 이쪽에도 지금 크로바를 모을 수 있는 곳이 있나봐요. 그럼 여기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연 여기서는 크로바를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얘들은 누구야? 이렇게 여기 있었구나. 그래 마침내 나를 찾아냈군. 내 옷차림이 어떤가? 난 크로바를 안 좋아해. 근데 크로바를 붙이고 있네요. 아주 사랑하지. 그렇구나. 어쩌면 이젠 아닐지도 모르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거든. 하루 종일 사탕을 먹는 것과 비슷해. 여우들을 빛나는 곳으로 밀어줘야 된대요. 그럼 여우들을 빛나는 곳? 빛나는 곳이 어딨지 근데? 빛나는 곳?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건가? 친구들 이쪽으로 보내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먼저 이걸 이렇게 이렇게 다시 반대로 보낸 다음에 저쪽으로 더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보내준 다음 그 다음에 이걸 보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친구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면 막혀서 안 되고 여기서 하나 보내고 다시 남아있는 거를 이렇게 보내면 우와 성공을 했네요 친구들. 코인도 엄청 많고 문이 열렸는데 우와 그렇게 찾던 크로바가 여기 또 있었네요. 럭키가 크로바 찾는 거를 다시 한번 성공. 친구들 지금 럭키가 모두 12개의 네일 크로바가 있는데 또 가볼 데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게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저 위쪽에 지금 크로바 9개가 필요한 곳이 있다 하거든요. 그럼 저기를 먼저 가볼게요. 럭키 저 위로 가보자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점프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저 위쪽으로 가면 또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간 다음 점프. 여긴 문이 잠겨있는데 크로바 9개가 있으면 된대요. 럭키가 이렇게 X로 도전? 우와 럭키 9개를 써서 지금 잠겨있는 무시무시한 문을 열려고 해요. 과연 여긴 어떤 게 숨어있을까요? 럭키 용감하게 도전! 럭키가 지금 용감하게 네이크로버 9개를 써서 여기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있을까요? 저 앞쪽에 또 만났잖아. 만나서 반가워. 또 만났네. 그런가 결국 양림전사의 길을 택했고 전투에서 쓰러지길 원하는군. 좋다 그대의 가치를 증명했고 이제 위험한 도장에 맞서 보래요. 공격하래요. 나의 제자들 럭키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럭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저 앞쪽에서 공격 이런 럭키를 좀 공격하다니. 하지만 럭키는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고. 이렇게 멋지게 우와 럭키 이렇게 모두 다 부딪히면 분명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거야. 이 거대한 손은 뭐지? 떨어져 럭키 조심해. 먼저 에너지를 먹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나 봐요. 이렇게 한번 갈 깜짝이야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와 뭐가 나오잖아. 우와 럭키 조심해. 이런 럭키를 이렇게 공격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잘 보고 또 한 번 우와 이렇게 조심 럭키는 이 정도 갔다가는 끄떡 없다고. 이렇게 지금 떨어졌던 에너지를 먹고 다시 또 한 번 공격을 하겠죠 친구들. 이번엔 저 앞쪽이다. 이렇게 이번엔 앞쪽을 조심하라고. 이번엔 앞쪽에서 오는 공격을 잘 피하고
이렇게 공격! 다시 오! 물폭탄도 점점 많이 지금 쏘아지고 있고 괜찮아 럭키! 잘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 또 한번 공격을 하다니 이렇게 여기도 뿡! 다시 이번엔 불꽃 공격이라니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면 럭키 잘 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번엔 어! 또 왔다! 이렇게 여기도 공격! 여기도 공격! 어, 가까이 가서! 으아 럭키 에너지가 지금 하나가 달았는데 괜찮아요 지금 럭키가 용감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꿀떡 없고 오! 어! 떨어졌다! 물리쳤나봐요 친구들! 와 럭키가 용감하게 싸웠더니 지금 물리친 것 같은데 어? 날 쓰러뜨렸구나! 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었나 보군 에헴 내 말은 그대는 양림사무술에 대해 배워야 할게 많다는 것이야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는 물러서지 않겠어 그때까지는 안녕 난 사라진다 아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럭키가 무서운가 봐요 친구들 어 이건 뭐지 여기 가서 우와 비밀의 문을 지금 다시 럭키가 멋지게 열어서 책 속으로 들어갔어요 친구들 거대한 책 속에서 다시 나온 럭키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우와 오 안녕 꼬마 소호자 난 기계강 테스야 내 기계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뭐 내가 모르는 사정을 가르쳐주지 사실 버튼 장군은 징쿠스 파파의 군대를 위해 식량이 필요하지만 워멀 농부들은 너무 느려 내 자동화 로봇들은 100배 빠르다고 그러니 괜히 길을 막았다간 난 널 분해해서 원조로 만들 거야 그럼 이만 오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요 지금 어? 사라졌어요 친구들 어디로 간 거지? 다시 문이 잠겼어 이번엔 크로바가 27개나 있어야 된대요 어? 여긴 지금 친구들 다른 마을로 온 것 같아요 아까는 하늘정원이었는데 여긴 어디 어떤 곳으로 오게 된 걸까요 친구들? 와 럭키 해냈구나 마스터 미튼슨을 하늘궁전에서 쫓아내고 골렘들이 세계를 되찾는 걸 도와줬어 키트리터가 챕터를 장악하는 한 책의 다음 장은 열리지가 않아 문제는 테스트야 제법 똑똑하거든 변기조차도 자동화로가 되어 있대 그에게 접근하려면 성공을 거듭해서 클로버를 더 많이 모아야 할 거야 몸조심하렴 사랑하다 말이라 리라가 준 메시지인데 지금 어? 선물 전달 시간이래요 리라가 선물을 어떤 걸 줬을까요 친구들? 어? 에너지를 하나 줬네요 우와 친구들 오늘은 슈퍼 럭키스테이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하늘정원을 모두 클리어했더니 새로 채소마을이 열렸어요 이렇게 앞쪽에 보이는 여러가지 채소들이 있는 마을인데 여기 채소마을 모험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